마칩니다. 오늘은 성경책 읽어드릴게요. 오늘 얘기 차례는 두근두근 이거예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다.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다. 읽어드릴게요. 읽기. 왜 예수는 죄인들과 어울리는 거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 이야기는 이랬어요. 성경부석을 찾았습니다. 예물제단. 왜 예수는 죄인들과 어울려고 하는 거지? 종교 지도자는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 이야기는 그랬어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의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졸랐지요. 그의 아버지는 마음이 아팠지만 자기 재산의 반을 아들에게 주었어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의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유산 달라고 졸랐지요. 그의 아버지는 마음이 아팠지만 자기 재산을 반의 아들에게 주었어요. 너무 보겠네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왜 나쁜 짓을 한 사람들과 함께 지냈는지 잘 이해했나요? 아니요. 정답. 어떤 사람들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거죠? 그 아들이 먼 나라로 떠났어요. 그리고 거기서 가진 돈을 몽땅 다 써버렸어요. 심한 흉년이 들어 빈털터리가 되자 그는 돼지를 치며 생활해야 했어요. 그는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 먹이라도 먹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 아들이 먼 나라로 떠났어요. 그리고 거기서 가진 돈을 몽땅 써버렸어요. 심정혼란이 들어 빈털터리가 되자 그는 돼지를 치며 생활해야 했어요. 그는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 먹으라고 먹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내 아버지의 하인들도 이보다는 더 배불리 먹을 텐데. 그는 생각했어요.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와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죄를 인정해야겠어. 어쩌면 나를 하인으로 써주실지도 몰라. 내 아버지의 하인들도 이보다 더 배불리 먹을 텐데 그 생각에 했어요. 집에 들어가면 아버지가 하나님의 앞에 지은 죄를 인정해야겠어. 어쩌면 나를 하인으로 써주실지 몰라. 마침내 아들은 집으로 돌아갔어요. 아버지는 멀리서 아들이 오고 있는 것을 보고 먼저 그에게로 달려가 그를 껴안았어요. 그러자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전 아버지 아들이 될 자격이 없어요. 마침내 아들은 집에 돌아갔어요. 아버지는 멀리서 아들이 오고 있다는 것을 보고 먼저 그에게 달려와 그를 껴안았어요. 그러자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전 아버지의 아들이 될 자격이 없어요. 눈 감았나요? 좀 더? 아무것도 안 눌렀는데? 아버지가 하인들에게 명령했어요. 내 아들이 입을 가장 좋은 옷을 가져오거라.
그의 손에 반지를 끼우고 살찐 송아지를 구워라. 내가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았다. 아버지의 하인드에 명령했어요. 내 아들이 이미 가장 좋은 옷을 가져오려라. 그 손에 반지를 끼우고 살찐 송아지를 구워라. 내가 잃었던 아들이 다시 찾았다. 이 소식을 들은 큰아들은 화가 났어요. 그는 이렇게 불평했어요. 공평하지 않아요. 성실하게 일한 나에게 돌아온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아버지는 돈을 다 써버린 저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고 계시잖아요. 이 소식을 들은 큰 아들이 화가 났어요. 그는 이렇게 불평했어요. 불평하지 않아요. 성실하게 일한 나한테 돌아온 거는 아무것도 없는데 아버지는 돈이 다 써버린 저 아들이 위해서 잔치를 벌이고 계시잖아요. 아버지가 대답했어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네 것이지 않니? 네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를 잃었다가 다시 찾았어. 그러니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아버지가 대답했어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인지 모든 것이 다 내 것이지 않니? 내 동생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를 잃었다가 다시 찾았어. 그렇게 그러니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냐?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 가운데 집으로 돌아온 둘째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벌일 만큼 정말 그를 사랑했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2번 정답 이 아버지였죠? 활동해볼게요. 시작하기. 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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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한 개 맞췄습니다. 맞췄습니다. 예, 맞췄습니다. 맞췄습니다. 틀렸습니다. 틀렸습니다. 맞췄습니다. 예! 맞췄습니다. 레벨 1위 완전히 맞췄습니다. 몸짝이 다 차였습니다. 준비하고 다음 대로 나아갑니다. 고고! 다음 단계. 아이고. 아이고. 아니고 이제 똑바로 이거 막한 거예요. 막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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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았어. 맞았어. 아니고 아니고 맞았어.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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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힘들다. 오예 여기 집 약한 집
망가지려고 완전 좀.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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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망했어요. 얼마나 했지? 세 개만 찾으면 되거든요.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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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았습니다. 맞았습니다. 한 방에 맞았습니다. 다음 단계. 막하게 됐죠? 아이고, 아이고, 막하게 됐죠? 오, 이렇게 됐군. 맞았습니다. 빨리 끝내고 싶은데 이 완전 어려워. 아니고 너무 어려운데? 어 맞췄다. 이거만 게임만 오예야 오예. 이거만 게임만 좋아. 깨고 싶은데 안 계시네. 근데 뭐가 계시지? 아 이거 개드 했습니다. 개드. 예. 아니고 여기 가운데 집. 집은 안 같으니까요. 봐봐요. 여기 네모나게 집이 있어요. 너무 어려운데? 아니고? 아닌데? 아니고? 맞췄다! 아이고! 아니고!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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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췄고? 아니고?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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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춰고, 맞춰고, 예! 가, 참 잘했어요! 가장 어울 레벨에서 맞은 모든 짝이 차치했습니다. 기억이 대단한데요? 물어가기.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다. 이번에는 이거 이거. 이거 아닌데 아닌데 아닌데. 이거다. 당나귀와 왕. 당나귀와 왕. 이거 드릴게요. 애기. 6월절이었어요. 예루살렘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내려다보이는 올리브산의 한 언덕에 오르셨을 때 두 제자에게 부탁했어요. 내가 탈 나귀를 찾아오거라. 완전 멀리로 갔네요. 여기로 가는 것 같아요. 여기에 뭐가 있나요? 당나귀야. 아기 당나귀 같은데요. 어린 당나귀. 6월절이었어요. 예루살렘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내려오다 보이는 엘리브 산의 한 언덕에 오르실 때 두 제자에게 부탁했어요. 내가 탈 나귀를 찾아오거라. 제자들이 나귀를 찾아와 그 위에 겉옷을 얹었어요. 예수님이 나귀 위에 올라타심으로 보아라 너의 왕이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는 성경의 언약이 이루어졌어요. 어디지? 제자들이 나귀를 찾아와 그의
머리를 입었어요. 예수 있는 나귀에 올라타심으로 보아라. 너의 왕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 라는 성경의 영향이 이어졌어요. 눈 보였네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낮잠을 잘 만한 곳을 찾아보라고 부탁하셨어요. 들려요. 나귀를 탈 거라. 나귀를 탈. 이걸 한 거죠?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기억하고 그분을 따랐지요. 그들은 거둑과 종려나뭇가지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 위에 펴고 경배했어요. 예수님은 나귀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을 기억하고 그 문자였죠. 그들은 거둑과 종려나뭇가지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 위에 펴고 경배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이시길 간절히 바랐어요. 호산나! 복 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복 되시다! 이스라엘의 왕이여! 그들은 소리 높여 외쳤지요. 근데 호산나가 어떤 건지 알아요? 호산나는 뭐며 우리를 구원하신 자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에게 간절히 받았어요. 호산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되시다, 이스라엘 왕이여, 그들은 소리 외쳤어요. 소리 높이 외쳤어요. 그러니까요.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 사람들은 길 위에 겉옷과 종려나뭇가지를 깔아놓았나요? 예, 정답. 바리새인들이 투덜거렸어요. 온 세상이 그를 따르고 있어. 그들을 조용하게 하세요, 예수님.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 돌들이라도 나를 찬양하리라. 바리새인들이 투덜거렸어요. 온 세상이 그를 따르고 있어. 돌들이 조용히 하세요, 예수님. 하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 돌들이 나를 찬양하리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것을 보고 기분 나쁘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1번 정답. 언니 이만큼만 읽어드릴게요. 오늘은 성경책이 읽었는데 어땠어요? 싫어요? 그만 다음에 또 봐요. 빠빠이.